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쉐보레 더뉴 말리부 1.35 가솔린 퍼플블랙 등급 같은데요. 우선 등급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38,476km 탄 차량이고요. 전산에 나와 있는 판매 금액은 2,29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7월 30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는 약 38,476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아,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프리미어 등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우선 휠 4개, 타이어 4개 전부 다 너무 깨끗하고요. 컨티넨탈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앞좌석, 하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8,481km. 전자파킹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 전동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운전석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뒷좌석도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기능,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뒤에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오토라이트, 선루프까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옵션이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2019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쉐보레 더뉴 말리부 1.35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38,000km. 선루프 내비 다 장착된,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사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전산에 나와 있는 판매 금액은 2,290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